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문 유튜브입니다. 자, 이제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도 시즌3로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눠져서 시작하는데 많은 유저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고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오늘 캐릭터 분석해보는 히나타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나타는 인계대전 히나타와 일반 히나타, 자, 그리고 라스트 히나타 있는데 모습만 다르고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수호 8개 64장은 전에서부터 많이 알던 기술이죠. 내지의 8개 회천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8개 공작 라스트 히나타를 캐릭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는 오케이. 자, 라스트 히나타는 開始. 자, 라스트 히나타는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카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알아보면 또 좋은 카드죠. 자, 일단은 중간 평타부터 가겠습니다. 자, 중간 평타는 11연타로 나눠지고 안타까운 게 밀어내기가 적습니다. 생각보다 뭐 내지만큼 밀어내지 못하죠. 약간 모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밀어내지 못한다는 점, 이게 좀 아쉽고. 아, 그리고 굳이 안 바꿔도 되려나?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아래 평타. 일단은 중간 평타 갖게 데미지가 비슷하고 15연타로 때려지죠. 오히려 너무 평타 구성이 많기 때문에 히나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중간 평타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한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데미지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아래 평타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아래 평타는 너무나도 구성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느릴 겁니다. 아마 중간 평타보다 어차피 데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아래 평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윗 평타는 9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윗 평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윗 평타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중간평타, 아래평타, 위평타 봤을때는 위평타가 제일 빠르고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못했었던 추가 인술 연계가 가능합니다. 살짝 앞으로 빼야되는데 한달전에 적어놓은거여서 잘 기억이 안나네. 한번 해보죠. 다시 그러네. 8개 공장이 아니라 8개 64장에서 이게 아마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앞으로 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이거는 굳이 앞으로 이게 뺄 이유가 없단 말이야. 8개 64장을 돌 때는 히나타를 골라서 아까 인술 두 가지 중 있죠? 거기서 8개 64장을 돌았을 때는 위평타를 이렇게 때리고 조금 더 앞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걸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면은 걸리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중평타 알아봅시다. 자, 공중평타는 10연타로 이루어져 있고 데미지는 약하나 빨라서 쓸만합니다. 아,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리뷰 시간입니다. 리뷰 시간. 캐릭터 분석 해부할 때 알려주시고 캐릭터 분석 해부 리뷰할 때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시간으로 운영합니다. 히나타 편도 두 가지, 다른 캐릭터들도 다 두 가지로 하니까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시간 갖죠. 타이밍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다시 시작. 아, 공중편타는 이런 식으로 10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미지는 좀 약합니다. 하지만 빨라서 좀 사용할 만하다는 점이 있죠. 어느 정도 좀 빠르기 때문에 사용할 만하고. 자 그리고 수리검은 일반 수리검이 나갑니다. 따로 뭐 개성 있는 모습은 없죠. 자 그리고 스틱 어택은 15연타로 들어가면서 보여드리죠. 스틱 어택이 왜 15연타냐, 왜 스틱 어택이 15연타일까요? 아는 사람. 왜 스틱 어택이 15연타가 나갈까? 시나타는 이거 아는 사람 모르지? 자 히나타의 스틱 어택이 왜 15연타가 나가냐, 스틱 어택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평타랑 이어가서 그렇습니다. 스틱 어택은 사실 한 이 정도가 끝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평타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가면서 위평타로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나타는 위평타가 빠르고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스틱 어택을 사용했을 때, 자 스틱 어택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서 뭐 예를 들면 오이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한 데미지를 주면서 오이를 연계하게 되면 거의 뭐 피 한 줄 이상을 깎을 겁니다. 자 라운드 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방에 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작이라 볼 수 있겠고. 자 다음은 잡기. 잡기는 근접 동작이지만 허리를 굽혀서 손을 내미는 동작이라서 거리가 긴 편이고 선딜이 많이 없다라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명 스만티. 잡기 동작 일명 스만티. 자 보면은 잡기를 썼을 때 히나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빼고 다리 뒤로 빼면서 앞으로 밉니다. 자 이 동작 자체가 상당히 발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짧아 보이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 스만티. 히나타의 잡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좋다라 볼 수 있겠고. 자 다음은 인술. 자 인술은, 자 인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잘못 고른 게 히나타를 8개 공장을 골랐으면 안 됐네. 8개 64장으로 리뷰를 내가 소개를 해왔네. 왜 그랬냐 하니 8개 공장이 난 안 써. 서포터라면 모를까 캐릭터로는 잘 안 쓰더라고. 내가 그때 분석해봤을 때 한 달 전에 적어둔 거여서 이거 깜빡했네. 근데 8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타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 뭐 서포터로 뭐 이용하고 뭐 다른 식으로 좀 연계하면 모르겠어. 근데 단지 이 동작으로만 봤을 때는 중간에 언제든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중간에 언제든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가드를 도중부터 하게 되면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설정 왜 이래. 오케이 약간 오류가 있죠 게임이. 중간부터 못 막네. 막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 바꿔치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주캐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캐로는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히나타의 8개 공장보다는 수어 8개 64장이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이는 똑같습니다. 오이는 근중거리죠. 오이는 역시 막타 동작이 스만티 동작입니다. 자 근중거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안 맞죠.
이 정도면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딱 탁탁탁탁 승만체! 이런 식으로 아주 여기저기 막 그냥 확 그냥 막 만지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가 오이가 근중거리기 때문에 거의 히나타는 근데 근중거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멀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인술이 있기 때문에 좀 원거리 공격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우네라든지 약간 인술이 한 방이 들어가는 뭐 차라리 치돌이나 나선왕 같은 경우에는 좀 와봐 하면서 막 올 때 원거리로 딱 쳐버리거나 대시박듯이 인술을 박으면 모르겠으나 이걸 짤짜리로 날리면서 원거리 기술이라 보기에는 당할 만한 그런 위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히나타는 어쩔 수 없이 근접으로 가야 되고 근접으로 갔을 때 한 이 정도 거리는 유지하겠죠? 이 정도에선 거의 뭐 오이면 무조건 들어간다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근중거리지만 히나타의 오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성 갑니다. 이건 아니고 차크라 무한 각성 무한 속성 효과 유효. 오케이. 아, 장비 파기는 무효로 해놔야겠다. 됐어. 자, 이렇게 각성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정확히 명칭 모르겠는데 백호의 술인가? 그건 사쿠란가요? 정확히 나루토를 잘 몰라서 이게 뭔가 팔에 오우라 같은 게 생기는데 근데 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성을 가게 되면 차크라 혀를 찌르는 그런 동작이 나가는데 히나타는 안타깝게도 같은 그런 휴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차크라 혀를 찌르지 못한다. 각성에서는 네지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겨서 당연히 때리면 차크라 혀도 날 줄 알았는데 안 달더라고. 고로 네지가 각성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각성을 가게 되면 중간평타, 아래평타, 위평타는 모두 다 연타수까지 똑같다. 데미지 업이라는 거 데미지 업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정도 데미지 나오면 각성한 거 치고는 데미지가 세졌다라고 볼 수 없죠. 사실 거의 각성각이 돼서 평타를 때리게 되면 피가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까져야 거의 정상인데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세지 않다라는 거. 히나타가 각성가서 때리는 이 평타 정도에 다른 뭐 일반 캐릭터들은 이 정도의 평타가 나온다라는 거. 각성가기 전에 다른 캐릭터들은 그러면 좀 히나타는 좀 아쉽다라는 거. 자, 수리검은 각성한다 그래서 역시나 변하는 거 없고 자, 그리고 스티거택은 각성을 가서 스티거택으로 때리면 피가 4분의 1이 단다라는 거.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연타를 하면서 중간 평타까지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때리면 피가 4분의 1이 넘게 단다라는 거. 자,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히나타를 각성을 가게 되면 좀 여유가 되면 스티거택으로 좀 때려주면서 그러면서 위평타를 가든지 아래평타를 가든지 중간평타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주면 금방금방 데미지가 단다라는 거. 되도록이면 히나타는 스티거택으로 평타를 먼저 시작하든지 그게 어려우면은 위평타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 어허. 자, 그리고 잡기도 마찬가지로 데미지 업. 데미지 업이죠. 히나타 잡기는 정말 좋은 게 이게 팔을 쭉 뻗으면서 습만 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뭐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는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거리는 어렵고 여기서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나루토 스톰퍼 캐릭터들 동작들 보면은 잡기가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또 짧아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거리로 따져보면 또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잡히는 순간 바로 판정받고 굉장히 좋습니다. 히나타는 일단은 잡기 그리고 또 습만티
그런 쪽의 전문 닌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인술은 역시나 데미지 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자, 히나타가 지금 공중 인술이 나가는데 8개 공장은 공중 인술이 나갑니다. 하지만 8개 64장의 경우 내지는 공중 인술이 나가지만 히나타는 공중 인술이 없다라는 거. 모든 면에서 내지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는 좀 히나타가 아쉽죠? 조금 너무 금수저였어요. 조금 더 강하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오냐오냐 큰 케이스. 자, 그리고 각성 특성 기술이 왼쪽 밑에 있는데 이거는 좋은 점은 거리 제한이 없고 연타 가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개를 다 쓰게 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각성 특성 기술 두 개를 다 쓰게 되면 가드 깨기가 유효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각성 특성 기술 이제 쓸 수 있는데 거리 제한이 없고. 자,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 야, 생각보다 가드가 너무 안 다는데? 히나타가 조금 이 점은 좀 좋았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이걸로 가드는 깰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평타를 좀 쓰다가 안 된다 이렇게 딱 살짝 뒤로 빠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타 치면서 이렇게 가드를 깨나가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조금 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단점을 말은 안 했는데 이거를 상대가 가드를 깨진다고 쳐도 이걸 다 막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바꿔치기를 쓴다라는 거지, 도망을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실상 가드를 깨거나 뭐 데미지를 주거나 그런 기술보다는 견제용으로 쓰는 기술이다. 히나타의 각성 특성 기술은 견제용으로 쓰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온다. 와봐. 이렇게 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용으로 이렇게 써나가면서 또 이제 올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견제용으로 써나가면서 자신이 바꿔치기 찰 때까지 좀 기다리는 용도. 이런 식으로 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히나타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뭐 물론 히나타가 일단은 뭐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픽을 하겠지만 어디서 엄마한테 이런 싸가지 없는 자, 흥분했고 됐고. 전체적으로 히나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워낙 이제 강한 카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라스트 히나타라든지 라스트 나루토 같은 경우는 뭐 인술이나 뭐 동작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라스트 히나타도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조금 더 약간 좀 히나타를 많이 픽하면서 더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히나타를 당시에 팠을 때는 좀 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고수가 쓰면 강하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듯이 아빠킹이 갖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 나루토 멀티리그에 히나타를 들고 나오면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히나타를 잘하는 유저가 있다면 상당한 또 많은 또 연습을 해온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히나타 리뷰를 마치겠고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많이 한 300명 정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아스마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